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제 어제 경기가 또 중요했던 게 어젯밤에 싱가포르 전까지 이번 이제 예선 2연전이 굉장히 네. 중요했던 게 아시안컵을 앞두고 펼쳐진 경기였어서 네. 이 경기들을 토대로 아마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시안컵 선수들의 명단을 짜지 않을까 네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아시안컵 선수들 명단을 아마 큰 부상이 없거나 그 가정하에는 거의 이 라인업으로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몇 자리가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포지션별로 좀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가 확정적인데 네. 플러스 알파로 한 명을 좀 골라야 되는데 송범근 선수가 지금 많이 뽑혔고 그 전에는 김준호 선수라고 김천의 군인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다른 선수를 실험을 안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뽑을 것 같아요. 아마 송범근이 앞에 싶은데 사실 3옵션 골키퍼라서 네. 큰 중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골키퍼 선수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네. 김승규, 조현우 선수 모두. 네. 그래서 젊은 골키퍼를 키운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뽑아서 네네.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하고 또 이제 실험할 것 같고 네. 또 레프트백은 김진수, 이기재인데 네. 사실 김진수 선수는 좀 이견이 없는 주전 선수고 근데 이기재 선수가 사실 항상 논란이 됐잖아요. 왜냐면 수원에서 벤치고 시즌 베스트 11 뽑혔을 때보다 훨씬 떨어졌고 뭐 지금 많은 하락세를 받고 네. 있는데 뽑히니까 또 출전을 하니까 비판을 받았고 또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기재의 킥력이나 아니면 뭐 경험도 좀 많기도 하고요. 또 이기재가 아니면은 K리그나 외국에서도 뽑힐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박규현도 고려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박규현은 아마 뽑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수, 이기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김진수, 이기재 선수로.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요 2연전을 봤을 때는 이기재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는 나왔을 때 이제 뭐 크로스의 질이라던가 이런 네네. 게 되게 좋은 선수인데 이기재 선수는 또 킥력이 좋아서.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기재 선수가 풀백보다는 사실 윙백으로 쓰면 더 좋은 선수고 아무래도 속력 좀 떨어지고 또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도 지금 폭백에서 안 맞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시안컵 때는 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김진수, 이기재는 좀 고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진수, 이기재 이 두 명의 레프트백은 고정으로 데려갈 것 같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김민재, 정승현, 김영건 이렇게 세 명이 가겠죠? 네, 김영건 선수가 원래 김민재랑 주전 조합이었고 근데 지금은 정승현 선수가 나오고 있지만 네네. 뭐 김영건은 아마 데려갈 것 같고요. 사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알파라는 게 지금 뭐 대체 후보지만 네. 박지수를 보고 있다고 하고 또 그 뽑았던 선수들 중에 김주성, 김지수가 있는데 사실 거의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김지수는 아마 그래서 박지수를 뽑거나 아니면은 네. 아예 3명으로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김영광 선수, 정승현 선수 다 되게 좋은 수비수인데 어제 경기랑 싱가포르전을 보니까 아 김민재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아 정승현 선수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아, 이게 네. 김민재 너무 얼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막 나와가지고 막 끊어주는데 네. 와, 이 선수 한 명 더 있으면 네. 우리 그냥 뒤에 수비 두 명 박아놓고 원래 공격수도 다 좋잖아요. 네네. 올라와서 공격하면 월드컵 한 8강, 4강 정도 네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김민재 두 명 있다면 다 올라가도 되죠. 아시안컵에서는 특히 그쵸. 월드컵은 더 기대할 수 있고. 아, 난 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지만 좀 그래도 없어요? 네. 뭐 아는 선수 없어요? 김민재급 선수는 없이 없죠. 아... 근데 바이에른 미네 주전 센터백인데 K리그나 다른데 있으면은 뽑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세계 무대 잘해준 게 굉장히 기쁜 게 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본인의 롤모델을 보면서 꿈을 키우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면서 특히 골을 넣어야 주목을 받는 스포츠가 또 축구다 보니까 네. 공격수 선수들이 많아요. 네. 어린 선수들. 근데 수비 선수가 이렇게 좀 좋은 선수로 커 나가려면 그만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 덕분에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김지수 선수도 원래 이적을 해외로 했지만 그 전에 좀 사실 수비수는 한국 선수가 많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김민재 선수가 빵 뜨고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해외에서도 김지수를 비롯해서 맞아요. 그런 어린 센터백들 아시아 한국 센터백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나라 수비수 선수들이 네. 많이 해외로 진출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좋은 수비수가 많이 탄생하는 계기가 네. 될 수도 있고 네. 김민재를 보유한 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라이트백 한번 볼까요? 사실 설령 선수는 갈 것 같고요. 근데 김태환이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그쵸. 그 뭔가 입지가 대한민국 대표팀이 좀 애매한 입견도 네. 있어가지고 김태환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김문환 선수가 안 뽑고 있어가지고 카타르 간 김문환 선수가 그냥 안 뽑고 있으니까 김태환을 설령과 같이 데려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중국을 상대로 김태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상대 팀이 중국처럼 좀 그래도 이제 뭐 싱가포르 이런 팀에 비해서는 약간 견제를 해야 하는 팀이라던가 네. 아니면 거친 팀이라던가. 이런 팀을 상대로 김태환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시안컵에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태환 선수가 아무래도 K리그에서 가장 빡센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선수고 또 이게 몸싸움이 되고 아직까지 나이는 있지만 속력이 되니까 좀 그런 이른바 좀 거칠게 플레이하는 팀 또 측면에서 밀고 오는 팀이 좀 있으면은 뭐 설령우 선수도 쓸 수 있겠지만 김태환도 좋은 옵션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령우 선수와 김태환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경기를 보면은 설령우 선수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같이 있으면은 이강인이 빠지면은 설령우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 그렇네요. 울산에서도 엄원상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김태환은 조금 직선적이죠. 이렇게 좀 해가지고 김태환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어가지고 울산에서도 좀 그렇게 상대마다 아니 상대마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뭐 클린스만 감독님 그 점을 좀 주목해가지고 좀 번갈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선수 분석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선수도 네. 적재적소에 번갈아 쓰고 있고 네. 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님은 일단 그 주전으로 일단을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실험을 지금 해보자는 기보다는 아시안컵까지는 일단 주전으로 쓰던 선수들로 또 그 전부터 해왔던 선수들로 일단 좀 해놔야 뭔가 뭐 아시안컵도 그렇고 그럴 거 뭐 그런 자기만의 체제라고 해야 되나 네. 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네 그리고 센터백에서 제가 빼준 선수가 있는데 이한범 선수 아 네 이한범 선수도 한번 이한범 선수 그렇죠. 뭐 한 번도 뽑히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근데 뭐 어린 선수니까 네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네.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말해봤습니다. 아마 아시안컵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한번 뽑아서 한번 실험해보지 않을까. 네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미틀레 쓰이고 있는 이한범 선수 이한범 키가 190이 넘는다. 네 피지컬도 좋고 발도 잘 쓰고 또 일단 유럽에서 뛰면서 뭐 데뷔전도 치렀고 도움도 아마 올렸던 그쵸. 것 같아요. 데뷔전에 들어가자마자 2분 만에 네네. 도움까지 기록했으니까 뭐 지금 미틀란 수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계속 뛴다면은 아마 뭐 아시안컵 최종 명단까지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기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유럽파 선수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특히 독일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왜냐면 박규현도 디나모 드레스덴에 뛰고 있고 원래 이현주도 뽑으려고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이현주가 지금 2부 리그 벤 비스바덴에서 네. 뛰고 있는데 원래는 이현주를 좀 원했다는 말도 있다는 것처럼 독일 아무래도 자기 네. 잘 정보통이 있고 그런 쪽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한범도 뭐 11월이나 10월에 뽑을 줄 알았는데 뽑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범은 조금 지켜보고 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좀 한번 해보고요. 근데 풀백은 좀 젊은 선수 중에 좋은 선수가 없냐 세대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도 해주시네요. 정말 없습니다. 뭐 이태석 뭐 이렇게 뭐 몇 명 선수들이 있긴 한데 대표팀 급이냐 물을 때는 저는 뭐 황재원도 있긴 하지만 당장 아시안컵에서 기용을 하고 옵션으로라도 쓸 수 있는 선수냐 라고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뽑아가지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가지고. 근데 황재원이나 뭐 이태석도 경험도 있고 그러지만 아시안컵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냐 물었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황재원 얘기 또 해주시네요. 네, 황재원은 아마 이한범처럼 당장 아시안컵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대표팀 측면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밤님이 설영우가 계속 뛴다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클린스만 감독님이 설영우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신임을 받고 뛴다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라인업에서 카타르 안 간 선수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령우 선수.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는 황인범, 박용우, 이순민 3선. 네, 이 정도? 맞습니다. 사실 이 3선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뽑은 선수가 진짜 없어요. 아. 대표팀급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대했던 권혁규나 못 나오고 셀틱에서 또 중미 중에 진짜 선수가 없고 이순민도 정말 뭐 K리그 선수 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뽑히는 건데 황인범, 박용우 말고는 없는데 박용우도 좀 불안하고요.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백승호, 박진섭은 네. 어떨까요? 그래서 대체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백승호 거의 안 뽑혔다고 보는 게 맞고 박진섭도 대체 후보긴 하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센터백도 되고 수비도 되고 또 아시안 게임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여기 말씀한 선수들은 무조건 무조건 아, 갈 선수들이고 백승호나 박진석도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 아, 근데 사실 이제 벤투어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이제 네네. 함께 했었잖아요. 네네. 뭐 월드컵 16강에서 골도 넣고. 네, 브라질전에서. 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안 뽑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북에서도 지금 거의 모든 포지션에 뛰고 있고 네.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잘했고 그렇긴 해가지고 아마 뽑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 이게 너무 안 뽑혔다 보니까 제가 안 넣긴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네네. 만들어주신 거네요.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실력적인 면이나 대표팀과의 뭐 호흡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백승호 선수가 전 들어가도가 아니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백승호 선수, 박진석 선수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윙어 이선전 아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여기 네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정용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홍현석 선수까지 홍현석 선수 네, 빼놨습니다. 네. 네. 든든하네요. 네 정말 뭐 여기는 뭐 할 말이 딱히 없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방송이라. 네. 할 말이 없어도 해야 돼요.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은 거의 고정인 것 같고 네네네. 정우영, 홍현석이 약간 좀 벤치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옵션 이런 느낌인데 그 둘도 옵션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대한민국 2선이 정말 돈을 많은 건지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랑 홍현석 선수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대표팀에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면 더욱 성장할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좋고 이 2선 자원들이 저는 이번 경기에서 느낀 게 황희찬 선수가 네. 특히 중국전에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축구 잘, 나 오늘 축구 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사실 항상 불안한 면이 있죠. 좀 부상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확실히 환이 올라와가지고 이 분위기가 아시안컵 때까지 쭉 이어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황희찬 커리어 중에 커리어 하이다. 네. 커리어 중에 정말 최정점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뭐 올버햄튼에서도 계속 골 넣고 있고 네네.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아시안컵의 활약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 지금 다음 팀에 뭐 이적을 하나 네. 안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모로 좀 주목을 하게 되는 네네. 황희찬 선수입니다. 그 돌파를 뭐 이강인 선수 잘하고 손흥민도 잘하지만 황희찬 같이 돌파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 시원함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황희찬 선수가 약간 그 황소처럼 달려가고 이럴 때 뭔가 막 그 희열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상대팀이 이제 아시안컵이나 지금 같은 아시아 예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뭐 이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앉는 네네. 상황이 많고 그럴 때는 황희찬 선수처럼 저렇게 돌파를 해주거나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네네.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선수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 이강인이 있으니까 진짜 네. 든든하다. 네, 정말 딱 조합이 너무 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잘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약간 부모님의 마음이시네요. 약간 네. 첫째와 둘째가 골고루 네. 다른 네네. 능력을 갖고 태어난 느낌.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죠. 팬들은 다 약간 그렇죠. 흐뭇하게. 그렇죠. 그냥 커가는 걸 거의 봤으니까 저희가 다 맞아요, 팬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이 2선 자원들만 봐도 진짜 황금 세대다. 네네.라고 딱 생각이 드네요. 딱 뭐 적기죠. 무슨 적기 뭐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봐도 적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OB, YB가 정확히 딱 조화가 잘 돼 있고 네, 세대 교체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손흥민 선수나 이렇게 리더를 해줄 만한 선수들도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어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어린 선수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아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맞습니다. 라고도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또 원래 스트라이커 자원에 대한 좀 약간 배고픔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근데 네. 아, 요즘에 또 스트라이커도 이렇게 화려해요. 네. 그렇죠. 참 항상 박주영 선수 이후에 진짜 없어가지고 여러 선수 고민 많았는데 최근에는 누가 나와도 확실하게 1인분 이상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 선도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격도 빛날 수 있고. 네. 그러면 스트라이커는 조규성 선수는 네. 뭐 거의 이제 주전이고. 주전으로. 네. 네. 생각하고 또 오현규 선수가 또 있긴 하지만 네. 또 사실 한 명이 황희 선수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 아시안컵 때까지 아마 재판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무지출적인 원칙으로 해가지고 뭐 뽑을 수도 있고. 네. 뽑아도 큰 뭐라고 해야 되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뽑아도 이상은 없지만 네. 이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네. 이게 나온 혐의만 봐서는 그쵸. 저희 국민 정서, 한국 국민 정서상 그쵸, 그쵸. 뭔가 뽑으면 뭔가 네,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쵸? 아니면 또 뭐 대표팀 분위기 흐린다 이런 말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말하기 애매해서 그래서 이름을 아예 적어놓지 않으셨군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황희조 선수가 교체 투입될 때 네. 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님이 황희조 선수를 좀 감싸는 듯한 인터뷰를 네, 네.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으로는 황희조는 뭐 이제 데려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몰라서 네네. 저희도 황희조 선수가 갈 것 같다 아니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네. 당장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네 그래가지고 참 애매한 말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그쵸, 될지 그쵸.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한국 감독님이었으면 안 뽑았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 감독인데 보니까 여론이 신경 쓰긴 하겠지만 크게 사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뽑아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러니까 외국 감독님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벤투 감독님도 이렇게 오픈마인드는 아니실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좀 이게 마인드가 일단 괜찮아. 네.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뽑아도 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정서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희조 선수는 일단 저희가 명단에 넣지 않았고요. 그러면 공격수에 뽑힐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사실 K리그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뭐 엄원상, 문선민, 나상호, 조인국 뭐 이렇게 있고 뭐 해외로 오면은 정상빈 최근에 프랑스 상대로 골 넣었고 클린스 감독님 계시는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주 만나면 좋겠네요. 네, 미네소타 있어가지고 좀 멀어서 제가 멀 걸로 알고 있어요. 클린스 감독님이 아무튼 아니 근데 클린스 감독님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시는데 미국 내에서도 적어도 한두 시간 가셔야죠. 네. 두세 시간만 갈 테니까 할 텐데. 아 한국 선수가 있는데 가라고 우리가 미국 보내드리는 건데.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상민 선수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 뛰고 있고 아마 주전일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황선호 홍에서도 골 넣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뽑힐지도 않았고 이때까지도 대표님 멀었지만 그냥 넣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또 댓글을 보면은 배준호 선수도 있어가지고 스토크시티 선수 스토크시티에 뛰고 있어서 네. 사실 배준호 선수가 정말 잘했고 또 여러 포인트 뛸 수 있으니까 뽑히실 수 있겠지만 또 그냥 후보 정도만 하지 않을까. 아, 네. 뽑히기 뽑힐까 좀 낮은. 네네. 깜짝 발탁 느낌? 깜짝 발탁으로. 네네. 그러면 뭐 이제 문선민 선수는 어떨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문선민 선수가 잘하긴 하지만 사실 거의 기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뽑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 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였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될지. 그러면 주민규 선수는 어때요? 거의 안 뽑힐 것 같아요. 네, 맨날 지원 선배 맨날 나가시지만 조기성과 너무 느낌이 비슷하고 또 황희조도 뽑힐 것도 있고 오영규도 있으니까 뭔가 주민규에 대해서 벤투 감독님이 똑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민규 선수는 본인 스스로도 아쉬울 것 같고 네. 보는 팬들이 주민규 선수 팬들이나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주민규 선수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공격수를 한번 써봐라 대표팀. 아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수 본인한테도 옛날엔 좀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물어보면 약간 좀 아니 실례인 느낌이었고 네. 사실 벤투 감독님 있을 때도 맨날 나오는 게 계속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주민규 뭐 자기들의 프로세스가 있고 뭐 이렇게 한 포지션에 몇 명을 붙여놓는데 거기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왜 그럴까? 너무 유형이 비슷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뽑히는지. 저거가 대표팀 감독이었으면 만약에 본선까지는 못 데려갈 수 있어요. 제가 안 받는 게 있다면. 근데 제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예선이랑 뭐 아시안 이렇게 싱가포르나 중국같이 저희보다 아르헨티나랑 할 때는 한 번쯤 뽑으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항상 물어봐도 뭐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근데 왜 없는지는 딱히 말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주민규 선수가 몇 년생이죠? 1900... 나이가 1900이죠 당연히. 네, 그런데 1980 네. 1900은 아마 당연하고 88일 겁니다. 아 나이가 좀 많군요. 아, 90, 90년 90. 아 90년대 네. 1990년대 네. 1900 맞겠죠. 1800이면 1900은 당연한데 네. 그래서 아 1990년생 그러면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보다 두 살 정도 많고.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월드컵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시안컵까지는 함께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은 있는데 투어면 나가고 이제 클린스만 오셨을 때 한번 썰었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팬들도 아 주민규도 좀 체념한 것 같다 또 얘기를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골키퍼 자리에는 김순규, 조현우 레프트백에는 김진수, 이기재 센터백은 김민재, 정승현, 김영권 라이트백은 서령우, 김태환 미드필더 3선에는 황인범, 박용우, 이순민 윙어, 그러니까 2선에는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정우영, 홍현서 스트라이커에는 조규성, 오현규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선수들은 조금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지만 이 선수들은 거의 부상만 아니면은 그대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각. 네.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아시안컵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선수 몇 면을 봐도 굉장히 강하네요. 네, 우승 후보라고 이제는 정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